네, 이제 바르는 약은 사실 일반적으로 먹는 약에 비해서는 효과가 조금 낮은 편인데요. 일반 의약품이라 의사의 처방이 없어도 구입하실 수가 있고 탈모 치료 시작할 때 초기 단계로 시도하기에는 괜찮은 편입니다. 근데 이렇게 좀 먹는 약과 바르는 약으로는 좀 성에 차지 않는 분들이 저희가 이제 탈모 치료병원에 찾아오시는데요. 병원에서는 이제 실제로 머리가 가는 모발을 굵게 만들거나 새로 모발이 올라오게 하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두피 내에 이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 모발 성장인자 성분을 투여하고 레이저로 저 깊숙이 모낭 줄기세포를 흔들어 깨워서 머리카락이 잘 자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보통 초기 탈모에서는 치료를 하면 한 4개월 정도 뒤에 모발이 굉장히 튼튼하고 굵게 회복이 됩니다. 하지만 저희 임상 경험상 한 5년 이상이 경과한 탈모에서는 조금 치료기간이 더 걸리는 편이고요. 네, 그리고 또 그렇군요. 최근에는 얼굴에서 주름에 쓰는 보톡스를 이렇게 탈모 치료에도 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톡스 저도 턱에 맞고 있는데 그게 어떤 근육을 좀 마비시키는 효과가 있는 거 아닌가?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보톡스를 머리에 맞는다? 이게 맞아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갈수록 늘어나는 것 같은데. 그게 좀 비슷한 이제 원리예요. 얼굴 근육에 대한 관련된 거 비슷한데 이 보톡스를 두피 안에 이제 우리가 직접 주사를 했을 때는 두피를 감싸고 있는 근육들을 이완시켜서 두피의 혈류를 좀 좋게 해주고 또 탈모를 직접적으로 일으키는 물질들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모발이 회복되는 경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뭐 최근에 관련된 논문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요. 효과가 좀 괜찮아서 자주 이용되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한의학에서는 탈모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한의학에서는요, 이 머리카락을 신장이 주관하고 혈의 나머지다라고 하는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요, 혈이 성하게 되면 머리카락이 풍성하고 윤택하고요, 혈이 부족하게 되면 머리카락에 윤기가 빠지게 되고, 혈이 열을 받게 되면 갈색으로 누렇게 변하게 되고, 혈이 상하게 되면 백발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럼 한의학에서는 치료는 어떻게 하게 됩니까? 동의보감을 보면 이 탈모에 대한 치료를 혈을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몸 안에 화가 생겨서 혈이 마르게 되면 이 탈모가 생긴다고 보았기 때문에 화가 생기는 상황을 줄여주고 혈을 보충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치료 방법이 됩니다. 대표적인 약제는 뭐가 있습니까? 앞서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약제, 제가 복용하고 있는 약제 중에 하나인데요. 하수오라고 하는 약제가 바로 이 탈모에 쓰는 대표적인 약제입니다. 하수오라고 하는 이름 글자에서 보듯이 하시성을 가진 사람이 이것을 먹었더니 머리가 까마귀같이 검게 됐다라고 하는 명칭 때문에 이름이 붙게 됐다고 합니다. 동의보감을 보면 이 하수오가 정수를 채우고 털과 머리카락을 검게 만들어주고요. 또 안색을 좋게 하고 늙지 않게 해서 수명을 유지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